점유율은 61대 39예요. 네. 거의 6대 4인데 경기 자체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소극적으로 공을 갖고만 있었던 네, 선수 입장하고 있죠? 선수 입장하네요. 일단은 루카스 모우라가 아까 몸을 풀고 있었는데요. 과연 하프타임에 바로 선수 교체가 될지는 일단 좀 한번 지켜봐 볼게요. 그럼 일단은 네, 손흥민 선수 뛰어 들어가네요. 베르통은 후반에도 뛰는 거야? 베르통은 아까 좀몸 아프더니 베르통은 계속 뛰나요? 과연 포체티노는 오늘 어떤 교체 카드를 쓸 것인지 일단 한번 좀 두고 보도록 하겠어요. 아휴, 참 클롭 감독도 엄청난 콩라인이에요. 이번에도 EPL 준우승했지. 승점 한점 차로 준우승했잖아요. 진짜 클롭 감독도 엄청난 콩라인이다. 리버풀 최근에 준우승만 줘서 콩라인 오브 콩라인이. 자, 리버풀 선수도 입장하고 있고요. 근데 살라가 생각보다 키가 안 크다. 끌어내고 있어. 와, 저기 어느새 밤이 됐어요. 마드리드에도 지금 밤이 찾아왔고요. 전반에 교체됐죠? 작년 살라는? 그쵸?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는 과연 언제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자, 토트넘 선축이고요. 아, 손흥민 선수. 아, 포메이션을 바꿨네요? 자리를 바꿨구나. 선수는 안 바꿨고 자리를 바꿨네요. 불 붙여야죠. 드로잉? 뭔가 전달 사항은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전달 사항.
야. 그리고 손흥민. 손 소리 들린다. 오, 안으로 살렸고요. 일단 공은 살았어요. 자, 일단 공은 살았고요. 자, 야, 발이 안 닿았어요. 발에 좀 맞지? 저거 호텔스닷컴 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언제 다시 그 국외 호텔을 언제 또 예약할지 모르겠는데, 국내 호텔도 되겠지? 호텔, 아니, 지금 경기장에 자꾸 호텔스닷컴이 뜨길래. 아니, 왜냐면 제가 그 4월 10일, 12, 13? 아니, 10, 11, 12? 4월 10, 11, 12 그렇게 제가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그 호텔 그 뭐냐 2박을 했죠? 중국 호텔에서 제가 2박을 했었고 중국 호텔에서 2박을 했었고 그거 좀 확인해 봐야지. 자, 일단은, 야야야. 자, 일단 공을 올렸고요. 다들 소극적이야. 오! 그쳐! 저거는 토트넘 공격권. 아, 그래도 서로 손잡고 일으켜주는 거는 좋았네. 예, 둘다 이제 빨리빨리 일어난 거죠. 자, 오, 아, 직접 넣기는 조금 먼데요. 에릭센이 칩샷. 아, 깃발 올라갔네요. 그치, 칩샷을 했는데 너무 앞으로 나갔어요. 와, 프리킥을 저렇게 칩샷으로 올리냐? 그쵸, 앞에 있었죠. 이게 프리킥 때는 앞에 있으면 오프사이드고요. 프리킥 때는 앞에 있으면 오프사이드고, 코너킥은 상관이 없어요. 코너킥에서는 오프사이드 상황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자, 드로인 하고요. 자, 이제 교체 선수들 몸 풀죠? 교체 선수들이 옆에서 선 따라서 뛰고 있는데.
오케이. 토트넘 공격! 좋았어! 패스 좋았어! 이렇게 부딪히네요. 자, 아직 공은 살아. 네, 토트넘 공격권 이어가고 있고요. 리버풀 공격권인가요? 아이고, 알렉산더 아놀드. 크로스는 올렸는데 일단 공은 살아있고요. 야, 위험하잖아. 자, 이번엔 요리스 잘 막았어요. 자, 일단은 단판이기 때문에 동점골을 넣으면 최소 연장전은 갈수 있어요. 그 연장전에선 선수를 한 명을 더 교체를 할수 있죠. 교체 카드가 4장으로 늘어나요, 연장전에 가게 되면. 아, 살라한테 저렇게 단독 찬스를 주면 어떡해. 네, 막았어요. 오, 위험했어요. 야, 시소코 이번에는 손짓하지 마. 요리스 잡았어요. 잡았어, 이번에. 어이야. 손흥민, 야! 해리케인 무사하고 있고요. 아, 아까 진짜 좀 아깝다. 자. 토트넘 공 잡았고요. 오, 어? 저거 반칙을 안 주네요. 에릭센 올렸다가 실패. 지금 선수 넘어져 있으니까 데니 로즈 아까 심하게 넘어진 것 같은데요. 아, 이제야 봤네요. 오우. 어우, 저거 뺄수 있었을 텐데, 알렉산더 아놀드도. 아, 살라는 신발끈이 풀린 거였어? 네, 일단 경기 잠깐 중단하고요. 지금 데니 로즈 좀 심하게 넘어진 것 같은데요. 바꿔줘야 되나? 오, 길게 올렸고요. 저거 한번 그치 한번 흘렸죠. 손흥민
손흥민. 아, 코너킥 얻었어요? 역시 손흥민 선수. 자, 코너킥에서는 오프사이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전진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올려야죠? 올리고. 다시 사네요? 살라 맞아가지고. 올리고. 너무 길게 올린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올렸어. 자, 리버풀은 이제 선수 교체를 하네요. 아, 피르미노 빼네요. 네, 피르미노가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치, 풀타임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해리케인도 아마 경기 후반에 아마 바꿔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피르미노 생각보다 일찍 교체됐죠? 오리기 들어갔고요. 오. 아유. 왜. 두팀다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가지? 좀 화끈하게 좀 해보지. 너무 조심스러운가요? 결승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결승전이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너무 신중해서. 자, 공백은 토트넘. 데니 로즈. 그치, 한번 돌파 시도. 뒤로 뺐다가 올리. 아, 패스. 오, 절로 찌르나요? 네. 에릭센. 오. 아, 손흥민 선수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요. 다시 공 잡고. 에릭센 아까 슛은 좋았어요. 오, 에릭센 다시 패스. 손흥민. 에이. 아, 손흥민 선수 아니었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포체티노 감독한테? 방금 한번 좀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순간이 왔고요. 아, 리버풀은 한 명을 더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네요. 리버풀은 지금 이대로 그냥 굳히겠다는 건가? 아, 선수 교체하네요.
누가 빠지나요? 네. 이제 교체 상황이 오겠죠? 리버풀 선수 교체. 벌써 두 장을 쓰는 리버풀. 베이날도 빠지고 밀러 들어가네요. 자. 아, 해리케인 반칙이야? 그쵸. 한 장이 늘어나죠. 연장전에 가면. 연장전에 갈 경우가 이제 교체 카드가 4장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3 플러스 1장이에요. 오. 뭐야? 얘네요. 오, 윙스 아까보다 훨씬 잘 뛰는데? 와, 공 뺏었고요. 손흥민 에이, 공을 못 잡았어. 다시 잡았고요. 저쪽 측면을 통한 공격을 좀 많이 해보고 있네요. 자, 정당한 차징이고요.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당한 몸싸움이었고요. 다시 올리겠죠? 어우. 아, 루카스 모우라를 네, 누구하고 바꿀까요? 루카스 모우라 누구하고 바꿀까요? 지금 준비하는데. 아, 공 나갔네요. 교체가 있네요. 아, 헤링윙스를 빼네요? 윙스 아까 갑자기 잘 뛰던데? 루카스 모우라를 2선에 넣었네요. 아, 맞네. 루카스 모우라. 지난번 준결승전 때 2차전 때 난리가 났죠? 혼자서 해트트릭했죠? 혼자서 해트트릭을 했고요. 자. 과연 모우라가 이번에 어떤 활약을 할까요? 자, 잘 걷었어요. 잘 걷어냈어.
알렉산더 아놀드, 코너킥이죠? 아이고. 빨리 던져. 오우, 염했어요. 네, 옵사이드 없어요, 스로인은. 스로인하고 코너킥은 옵사이드가 없어요. 프리킥은 있는데. 페널티킥 상황은 당연히 옵사이드가 나올 수가 없겠죠. 페널티킥은 단경 11m하고 페널티 에어리어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오, 칩샷 패스? 어우야? 오, 만약 밀러 위험했어요, 방금. 오우, 야, 사디오 마네를 저렇게 내버려두면. 어우. 공 잡고요. 예! 아니, 왜 박스 안쪽에서 계속 리버풀 선수가 잡아버려요? 어느 팀이든지 지금 여기서 실수 한방 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어요. 오, 다시 잡았고요. 드리피어. 자, 오, 길게 올리고요. 온사이드고요. 데니얼스 다시 올리고, 아이치! 다시 올리고, 아니, 왜 거기서 어설프게 발리를 시도하려고. 살라? 헐. 저렇게 뚫리면 큰일 나죠. 막았다. 아, 진짜 위험했다. 트리피어 아까부터 지금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허벅지는 왜 걷어올려? 근이 올라왔나요? 시속코? 근이 올라왔나?
마네하고 살라를 저렇게 놔두면 위험해요. 어우, 씨. 자, 토트넘 공격이고요. 걷어야죠. 쌩쌩하지, 뭐라는. 야, 이 패스를 저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그쵸, 지역은 지키면서 잡아야 돼요. 골키퍼라도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돼. 오, 저 찬스다. 손흥민 패스! 아, 델리알리. 손흥민 선수 패스, 델리알리, 와 논스톱 슛이었는데 스피닝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공이 속도가 느렸어. 저 제대로 걸렸으면 아마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 손흥민 선수 그럼 어시스트 했겠지. 어우야. 네, 에릭 다이어 투입하고 오늘의 실점의 빌미였던 시소코를 빼주네요. 오늘도 시소코는 뭔가 만족할 만한 활약을 못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토트넘 입장에서 패배 원인 시소코거든요. 페널티킥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게 먼 골이야. 자, 요리스 골키퍼가 킥을 하겠죠? 어느새 지금 15분 남았어요. 정규 시간 15분 남았어요, 지금. 이제 승부 걸어야 돼요. 전력으로 달려야 되지. 공 잡았고요. 리버풀 패스미스 나왔어요. 하지만 토트넘도 패스미스. 그러니까 저렇게 패스 미스가 지금 한번 나면 훅 간다니까. 아, 또 살라 저기 살라한테 저렇게 빈틈을 너무 많이 줘요. 오, 손흥민 달려요. 손흥민 씨. 아, 손흥민 선수. 바로 코너킥? 에릭슨. 케인. 올리고, 다시 헤리케인. 다시 올리고, 아, 없네요. 다시, 아직 토트넘 공 잡았고요. 다시 시도해야죠. 이제 올리고, 손흥민. 아, 핸드볼이에요. 글쎄요. 아까 시소코보다는 가슴 쪽에 좀더그 가까이 있었거든요. 가슴으로 받은 건데. 자, 공 다시 뺏었고요.
그러니까 두팀다 지금 계속 뭔가 미스가 나는데 그 미스에서 지금 뚫리질 않고 있어. 어떻게 리드하는 팀의 감독이 지금 급한 모습을? 오, 밀고 들어왔어요? 에릭슨 언제 저렇게 뒤로 갔냐? 패스? 리버풀이 지금 수비전 아닌가요? 네. 자, 야, 잡았고요. 올렸고, 반응 좀 볼까? 한번 반응 좀 확인해 볼게요. 뭐야? 왜 갑자기 여기? 씨, 왜 갑자기 끊어버리지? 빡치게? 왜 지금 갑자기? 아니, 지금, 그거예요. 영상 권리자의 요청을 접속하신 국가에서는 해당 영상을 재생할 수 없. 뭔 개뿔 같은 소리야. 다시 열리고 있고요. 네, 지금 잠깐 그 네이버 TV 잠깐 좀 끊겼었고요. 어이씨. 오, 델리알리 빼고 지금 요렌테 들어갔어요. 자, 세게 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오늘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 손흥민. 어설프게 찼죠? 네, 방금 요렌테이 교체됐다고 트윗 올라왔고요. 예. 잠깐만. VAR 보다 VAR 보는데요. 자, 여기서 볼까요? 아, 저거 태클 건 위치거든요. 아, 바깥쪽인데. 아, 콘 프리킥이네요. 요만큼 차이네. 자, 에릭센 이번에 칩샷 되나요? 자, 에릭센. 운명을 건 지금 지네딘 지단이 그 포그바 영입을 포기를 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에릭센을 사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에릭센 과연 몸값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마드리드인데 에릭센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에릭센은 몸값이 달려 있는 프리킥. 자, 에릭센 올려요. 자, 다시 코너킥이고요. 다시 코너킥이에요. 올리고, 손흥민, 아, 옵사이드예요. 아, 이게, 한번 터치가 됐으니까 그게 옵사이드구나. 진짜 에릭센 저거 회심의 슛이었을 텐데. 근데 리버풀도 근데 솔직히 페널티킥 하나 넣은 거 말고는 뭐한게 없잖아. 그러니까 리버풀도 뭔가 공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참 다들 서로 저렇게라도 막아야죠, 저건. 근데 페널티 구역 안에서 파울은 절대 안 돼요. 오늘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요. 그 오늘의 교훈은 절대로 페널티 구역 안에서 수비를 하다가 파울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봐요. 시속고 그랬다고 괜히 그랬다가 이제 페널티킥 나왔잖아. 시간 끊어요.
하죠? 이거는 할 말이 없네요. 제대로 뚫려버렸네. 야, 리버풀 드디어 콩라인은 벗어나는 거야? 오리기. 결승골은 살라고요. 저기서 저렇게 뚫려버리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게 지금. 자, 이번엔 뒷짐 수비라 문제도 없었는데. 자, 경기 진행하고요. 어이, 급해요. 아유, 진짜, 저 아저씨 무서워. 아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에 두 골이면 옵사이드예요? 사디오 마네를 빼네요. 5분? 우와, 바로 가네, 저는. 시간 끌지 마라. 뺏겼다. 자, 헤리케인. 어? 저건 정당한 어깨 싸움이라고? 자, 올리고. 자, 토트넘 코너킥이고요. 오우씨. 누가 먼저 툭 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다시. 손흥민. 손흥민 선수 울라 그래. 다시 잡았고요. 저런 슈팅이 왜 이제 나올까요? 오, 바로? 이제 리버풀 다 들어오겠지. 공 들어와 있는 거 빨리 빼야죠. 손흥민. 1분. 아, 저렇게 또 뚫려버려. 끝났죠? 끝나버리네요. 에, 끝나네요. 솔직히 초반에 그 페널티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시소코가 실수한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후반에 그 요리기가 그 허를 찌른 거는 요리기가 허를 찌른 건그 오리기가 허를 찌른 건 그거는 결정타였어요. 케인 멘붕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 오리기가요. 그 오리기가 그 골을 넣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오리기가 집어넣었던 건 진짜 결정타였어요. 아유. 클룹이 드디어 콩라인을 벗어나네요. 사실 그거는 자국리그에서 2등하긴 했는데 그 뭐냐 우승했으면 됐잖아 리버풀도.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토트넘이 그래도 챔스 준우승까지 올라온 것도 예전까지 작년에 챔스에서 일찍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풀타임을 뛰었는데 그건 좀 아쉽다.